샤이닝스타 막무가내 동화극장 9화 인어왕자. 쿤타 인어는 운이 나쁘게도 지나가던 헤라마녀를 마주쳤어요. 답답한 걸 싫어하는 헤라마녀는 쿤타 인어의 마스크를 빼앗아버렸죠. 마스크가 없어져 말을 할 수 있게 된 쿤타 인어는 인간들이 있는 바닷가로 올라갔어요. 그곳에서 우연히 산책하던 말이 적은 인간 윈드를 만났고 쿤타는 다시 말을 하지 않는 존재가 되고 싶어졌어요. 마스크를 잃어 억지로 말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. 그 말을 들은 윈드는 십자수가 취미인 친구 스톰에게 마스크를 만들어 달라 부탁했어요. 윈드에게 마스크를 받아 다시 말을 안 할 수 있게 된 쿤타 인어는 똑같이 조용한 윈드와 절친이 되었답니다. 끝.